쉽게 말씀드리면은 라이노, 뭐 3ds Max 뭐 이런 툴들 다 이게 이제 윈도우즈에서 도니까 C# API들이 열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를 위한 두 가지 언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브 제목으로 뭐 C#, TypeScrip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가지 언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타입이 지원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타입. 타입은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활용하니까 다른 영역들에서 자기의 도메인, 자기의 전문성을 두고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타입을 굉장히 좀 번거로워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 어쨌든 사용 목적이 뭐냐, 내가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입이 지원되냐 안 지원되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내가 하는 일에 이게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는 이게 좀 더 편하고 수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은, 첫 번째는 디버깅이 편하다는 거죠. 타입이 없을 경우에는, 타입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이게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수 타입 따라서 요즘 아무리 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변수 타입이 없으면은 뭐 트래킹에서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고, 원래 이 변수는 뭐 숫자가 저장되기로 했었는데 뭐 문자가 왔다 왔다, 사전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디버깅 하기 위해서 꼭 타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실 되게 자그만 특정 타스크스를 해결하기 위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이게 더 빠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정 컴플렉시티를 벗어난다 하면은 오히려 타입이 있는 것들이 더 그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디버깅도 편하고, 어디서 어떻게 에러가 났는지 나중에 뭐 우리가 어떤 아키텍처를 짜거나 뭐 OOP를 좀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타입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시작점 찾는데도 막 몇 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타입이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코드 컴플리션,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액세스할 때 거기에 딸려온 어떤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펑션 같은 것들을 이제 오토 컴플리션,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실수도 많이 방지해주고, 사실 모든 면에서 타입이 있는 것이 굉장히 개발하기가 편하고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때문에 그렇죠. 플랫폼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윈도우즈에 위해서 돌릴 거냐 아니면 무슨 뭐 맥에서 돌릴 거냐 막 이런 컴퓨터 OS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특별히 제가 또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맥 컴퓨터가 빠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픽 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GPU 그런 거 쓸 때, 사실 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라디온 그래픽 칩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GeForce라든지 뭐 엄청나게 그 하드코어한 게임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임 그 플레이어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GPU 이런 것들이 맥은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막 되게 막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드랑 뭐 그래픽 메모리까지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막 렌더링 작업하고 그랬을 때 저희는 맥을 못 썼어요. 느려가지고 항상 윈도우즈 썼어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일단은 속도가 빠르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렌더링 작업이나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릴 때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주로 디자이너들이 쓰는 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야나 어도비 같은 경우는 뭐 맥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즈 둘 다 있지만, 특별히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뭐 라이노부터 시작해서, 물론 맥도 라이노가 있어요. 하지만
다 모든 기능이 지원이 되진 않고 몇 가지 기능들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라스호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스 프로그램들은 다 윈도우즈에서 일단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즈를 써야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윈도우즈용에서 거의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C# 할수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라이노, 뭐 3ds Max 아니면 래빗 뭐 이런 툴들 다 이게 이제 윈도우즈에서 도니까 C# API들이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C# 할수 있으면은 내가 사용하는 툴들의 플러그인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내가 코딩도 하고 작업도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쓰고 내가 쓰고 내 주변 사람들도 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걸 가지고서 다른 동종업체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윈도우즈 환경에 있는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고, 플러그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자바보다 더 추천하거든요. 어차피 자바나 C#이나 둘중 하나만 하게 되면 뭐 쉽게 다른 것들은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 C# 많이 추천해요. 공부하기도 편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